안녕하세요. 네이처만 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축 현장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역 7호선이죠. 도보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6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역이 아시겠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이랑도 같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천지하철 1호선 그리고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7호선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오시면 굉장히 괜찮을 법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신발장은 보시면은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세 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띄움 시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타일로 또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둡게 되어져 있어서 약간 고급진 느낌도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넓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 없고요. 개방감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 한번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공기순환 시스템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위에 우물연 청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실링팬도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약간 좀 무드 있고 센스 있게 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고요. 에어컨이랑 이렇게 같이 키면은 열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소비가 조금 약간 덜 되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도배지가 아니고 MD필름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MD필름 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도배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파는 이렇게 4인용 들어가지만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TV는 이쪽으로 지금 벽걸이 한 55인치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75인치 정도 놓으셔도 많이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비디오 보안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쪽에는 보일러 컨트롤러, 각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아일랜드 식탁이 조리대용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공간 아예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죽는 공간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이렇게 놨는데요. 자, 이 옆으로 두 대 놓으시면은 자, 4인용 소파는 이 옆으로 붙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하부장 이렇게 되어져 있고 상부장 위에 자, 수납 공간 이제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 공간 되어져 있고 상부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이는 훨씬 더 깊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안방 들어왔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방 베란다가 같이 있습니다. 자,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방염 벽지로 이렇게 도배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방 벽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빨래 건조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자, 대성 보일러 1등급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워시타워라든지 건조기나 세탁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더룸 아니면은 수납장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부부욕실로 이렇게 세면대, 양변기, 샤워기, 수납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사이즈 같이 띄워드리니까 한번 고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DP가 약간 이렇게 약간 서재 느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공기 순환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DP가 약간 침실 느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순환 시스템 구멍 이렇게 같이 있고요. 밑에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고객님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옆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시스템 장에 있는 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은 샤워부스 따로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양변기 옆에 스프레이건,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수납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시스템 장이 따로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드레스룸처럼 꾸며 놓으신 것도 있고, 차라리 아니면은 붙박이장 같이 놓으셔가지고 수납장을 만드셔도 괜찮을 법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평구청역 도보 3분, 초중고 도보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 집이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신 분들 이쪽 오른쪽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2,000만원에 7호선역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온 신축 현장, 학세권까지 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자, 저는 임부장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